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삼식과를 공부합니다. 먼저 1강에서는 AV 기 전에 그리고 AV 은 후에를 배웁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AV 으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듣겠습니다. 에릭 씨는 시험이 끝난 후에 고향에 갈 거예요? 네. 하지만 고향에 가기 전에 먼저 부산에 놀러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부산은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영 씨는 부산에 가봤어요? 네. 할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셔서 자주 가요.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7이세요. 여러분, 본문 잘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AV 기 전에 하고 AV 은 후에를 공부해요. 자, 본문에서 지영과 에릭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이 말했어요. 에릭 씨는 시험이 끝난 후에 고향에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후 언제 배웠어요? 맞아요. and 후.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에 또 에릭이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고향에 가기 전에 먼저 부산에 놀러 갈 거예요. 어? 여러분, 전이 있어요. 전은 언제 배웠어요? and 전.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요? 자, 여러분이 이 전과 후를 알아요? 그럼 오늘 문형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같이 공부해 봐요. 자, 무슨 그림이에요? 밥을 먹다. 또 식사를 하다. 맞아요. 지금 밥을 먹어요. 자, 여러분, 밥을 먹어요. 우리 이 전과 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밥 전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식사 전에. 그리고 식사 후에.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것을 기억해요? 같이 공부해요. 자, 볼게요. 밥 전에 뭘 해요? 자, 우리 이 전에 먼저 시작해요. 밥 전에 뭘 해요? 여러분,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요? 이 밥은 전에와 쓰지 않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 식사 전에 이렇게 써요. 맞아요? 그래서 식사 전에 뭘 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문장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했어요? 아, 선생님, 저는 밥을 먹다 이말 후에 하고 싶어요. 밥을 먹다 후에 이거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는 밥을 먹다 전에 하고 싶어요. 밥을 먹다 그 전에. 이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전에예요, 전. 그럼 밥을 먹다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밥을 먹다 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밥을 먹기 전에. 자, 이 기 전에는 너무너무 쉬워요. 왜? 먹다, 이 다에서 이 다가 없어요. 어떻게? 플러스 기 전에. 먹다의 먹 뒤에 기 전에만 있으면 돼요. 정말 쉬워요. 맞아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자, 이 문장 우리 한번 다시 만들어 봐요. 밥을 먹다. 전, 그 전에 뭐예요, 지금? 청소를 하다. 자,
이 문장이요. 밥을 먹어요. 그 전에 청소를 해요. 어떻게 해요? 밥을 먹기 전에 청소를 해요. 여러분은 밥을 먹기 전에 뭘 해요?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 자, 학교에 가다. 그 전에 뭘 해요? 학교에 가기 전에.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 전에, 기 전에. 자, 그럼 이번엔 이 후를 볼게요. 후. 이 후는 여기에 이 은후 해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밥 후에 뭘 해요? 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식사 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 저는 밥을 먹다 후에 하고 싶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밥을 먹기 전에 이거 맞아요. 그럼 밥을 먹기 후에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후에는 기 전에 하고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여기 그래서 은 후에가 있어요. 자, 밥을 먹다 은 후에 이렇게 써요. 자,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은 후에 썼어요. 그럼 우리 은 후에는 어떻게 써요? 한번 봐요. 자, 밥을 먹다, 이를 닦다. 밥을 먹어요, 그 후에 이를 닦아요.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 후에 이를 닦아요. 밥을 먹은 후에 이를 닦아요. 여러분도 밥을 먹은 후에 이를 닦아요? 네, 닦아요. 자, 그럼 어떻게 변해요? 지금 먹다와 씻다에 뭐가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그럼 뒤에는 어떻게? 은 후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일어나다, 배우다. 여기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니은 후에. 자, 그럼 이것과 이것 한번 써볼까요? 자, 씻다, 받침이 있어요? 씻은 후에. 이렇게 써요. 일어나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후에 이렇게 하죠. 자,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받침이 리을이에요. 자, 이때는 리을이 없어요? 니은 후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듣다와 걷다. 받침이 뭐예요? 디귿. 자, 받침이 디귿. 여러분 이거 항상 우리 공부했어요. 받침이 디귿 어떻게? 디귿 받침이 리을로 변해요. 그리고 은 후에. 자, 해볼까요? 만들다. 다시 쓸게 이쪽에 만. 자, 여기에서 받침이 리을 없어요. 이렇게 되죠. 만든 후에. 자, 듣다. 듣다 어떻게 해요? 여기 이거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들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은 후에.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잘 알아요, 몰라요를 한번 확인할게요. 닦다, 이를 닦다, 어떻게? 받침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만나다는 받침이 없어요. 만난 후에. 자, 여러분, 선생님이 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하세요. 계속 만나다, 만난 후에, 만난 후에. 계속 이렇게 봐요. 봐요.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계속 입으로 연습하세요. 자, 묻다. 묻다 뭐예요? 어? 이렇게 되죠. 왜요? 그래서 물은 후에. 자, 그 다음 이야기하다는 어떻게 해요? 받침이 없어요. 이야기 한 후에. 자, 그 다음 만들다. 만들다 아까 했어요. 그렇죠? 여기 이거는 만든 후에. 여러분, 우리 지금 30과예요. 여러분, 이거 바뀌는 거 아직 몰라요? 안 돼요. 꼭 다시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그럼 기전에는? 기전에는 어떻게 해요? 기전에. 자, 기전에는 너무 쉬워요. 닦다는 닦기 전에. 만나다는 만나기 전에. 묻다는 묻기 전에. 이야기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만들다 만들기 전에. 맞아요? 기 전에는 그냥 이 뒤에 여기 이렇게죠? 이야기하기 기 이렇게 기 뒤에 기 전에 기 전에 기 전에 기 전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 전에는 뒤에 다가 없어요. 기 전에를 써요. 그리고 이 은 후에는 여러분 DV 은 N 그때도 공부했어요. 그렇게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또 받침 리을, 받침 디귿, 이것을 꼭 확인하고 쓰세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을 한번 봐요. 운동을 했기 전에 숙제를 했어요.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문장은 틀렸어요. 왜? 왜냐하면 여기에 과거, 미래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운동을 하기 전에. 자, 운동을 하기 전에. 왜? 과거, 미래가 올 수 없어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학교에 간 후에 공부를 해요. 그 다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자, 뭐가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기는 학교. 자, 여러분이 딴딴딴딴딴딴딴딴 여기 학교. 자, 학교 공부. 자, 학교에 간 후에 공부를 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자, 이거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가 맞아요. 자, 학교에 가다. 자, 학교에 가서 지금 어디에서 공부해요, 여러분? 학교에 가다. 그리고 어디에서 공부해요? 맞아요. 이 학교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이 답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에 간 후에 공부를 해요. 이런 말은 없어요. 꼭 이것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공부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를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무슨 그림이에요? 맞아요. 일어나다. 자, 일어나다. 어? 화살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 후 맞아요? 뭐예요, 지금? 손을 씻다, 뭐 세수를 하다, 그리고 밥을 먹다. 지금 이것을 같이 해요. 그럼 뭐 고를 쓸 수 있어요. 자, 질문 어떻게 할까요? 그 후에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일어나다, 그 후에, 일어난 후에 뭘 해요? 이렇게 말하죠. 아침에 일어난 후에 뭘 해요? 자, 뭘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후에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난 후에 세수를 하고 밥을 먹나요? 밥을 먹어요? 자, 여러분 꼭 밥을 드세요.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밥을 먹다, 학교에 가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학교 전, 그 전 어떻게 질문해요? 학교 전? 아니죠. 학교에 가다 그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뭘 해요? 학교에 가기 전에 밥을 먹어요. 아침을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은 후에와 기 전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후에, 후로 할게요.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 뭘 해요? 공부한 후에 뭘 해요? 공부한 후에 뭘 해요? 점심. 뭐 햄버거. 점심을 먹다, 햄버거를 먹다. 어떻게 말해요? 공부한 후에 친구하고 같이 점심을 먹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전에? 자, 이거 전에. 자, 뭐예요, 여러분? 저녁이에요, 벌써. 자, 저녁을 먹다, 그 전에 뭘 해요? 저녁을 먹기 전에 뭘 해요? 저녁을 먹기 전에 뭘 해요? 자, 맞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여러분은 저녁을 먹기 전에 뭘 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갈까요? 자, 저녁을 먹다 그 후에 어떻게 말해요? 저녁을 먹은 후에 뭘 해요? 여러분 저녁을 먹은 후에 뭘 해요? 저녁을 먹은 후에 텔레비전을 봐요. 저녁을 먹은 후에 텔레비전을 봐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잠을 자다. 그럼 자다기 전에, 자기 전에, 그렇죠? 자기 전에 뭘 해요? 자, 자기 전에 뭘 해요? 자기 전에 텔레비전을 봐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이 대화를 한번 만들어 봐요. 보통 언제 운동을 해요? 여러분 보통 언제 운동을 해요? 저는 보통 아침을 먹다 운동을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 먼저, 아침 먼저? 그렇죠. 보통 다 운동을 먼저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후에 아침을 먹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침 먹다가 앞에 있어요. 기 전에, 은 후에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기 전에가 필요해요. 아침을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운동을 해요. 그럼 운동이 1번, 그 다음 아침을 먹다가 2번이에요. 맞아요? 아침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해요. 자, 그럼 여기에 같은 문장 어떻게 써요? 운동을 한 후에 아침을 먹어요. 이렇게 써요. 맞아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제 뭘 했어요? 자, 어제 뭘 했어요? 숙제를 하다 그 후에 드라마를 봤어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 어제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숙제를 했은 후에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왜요? 이 했은 후에 과거 미래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숙제를 한 후에 이렇게 써요. 숙제를 한 후에 드라마를 봤어요. 자, 그 다음 한국에 오기 전에 뭘 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질문에 오기 전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자, 오기 전에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음식을, 자, 약을 드세요. 자, 약이 먼저예요? 음식이 먼저예요? 맞아요. 여기 음식이 1번. 그 다음에 약이 2번. 맞아요? 보통 30분 후에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먹은 후에. 그래서 1번, 2번. 그럼 약을 먹기 전에 음식을 드세요. 이렇게. 자, 음식을 먹은 후에 약을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전에 그리고 은 후에. 이것은 여러분이 엔 전에 엔 후에를 배웠으면 아주 쉬운 문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복습하세요. 그럼 선생님과 2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2강입니다. 우리 2강에서는 부의 의시를 배웁니다. 자, 부의 의시는 언제 쓸까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장님? 뭐 아버지? 맞아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생님, 뭐 교수님. 또 이 사람은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 자, 여러분이 회사원이에요. 이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누가 높아요? 누가 위에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위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교실에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어요? 맞아요, 선생님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거 하세요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해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위에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 갔어요.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위에요? 여러분이 위에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위에요. 자, 이렇게 뭐 사장님, 또 선생님, 할아버지, 여러분보다 높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 이때 의시를 넣어서 이야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볼게요. 학생과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위에 있어요? 선생님이 위에 있죠. 자, 그런데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요. 자, 선생님, 지금 바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위에 있어요. 높아요. 그래서 이 바빠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바쁘세요. 이렇게 써요. 세요. 자,
그럼 또 이런 말을 할게요. 자, 여러분 학생이에요. 선생님은 밥을 먹었어요? 자, 선생님이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식사하셨어요? 여기에 이 셧 이렇게 변했어요. 사실 여기도 변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뒤에 부의 의시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학생이 말해요. 저는 요리를 못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잘해요. 여기 잘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문장은 뭐가 틀렸을까요? 저는 요리를 못해요. 이건 괜찮아요. 왜? 저는 자기. 잘해요 못해요?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여러분 어머니는 학생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어머니도 위에 있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 잘해요가 아니고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써요. 잘하세요. 그래서 나는 저는 이건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예요? 그럼 으세요를 썼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보다 나보다 높아요? 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이것을 배울 거예요. 자, 볼게요. 어머니께서는 키가 작아요. 자, 이 문장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 문장은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써요? 키가 작으세요. 작으세요. 이렇게 써요.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보세요. 자, 키가 작다에 이 의시가 왔어요. 그래서 키가 작다 의시. 자, 의시에 이 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모양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의시. 맞아요? 그래서 키가 작으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만나서 이렇게 작으시다. 작으시다. 여기에서 다시 아어여요가 만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작으시에 아요 어요 여요. 뭐예요? 어요죠. 어요. 자, 여러분 이거 예전에 한글 배울 때 우리 시, 어떻게 해요? 이, 맞아요. 셔 되죠, 셔. 셔. 그래서 이 문장이 자그, 셔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셔요는 여기에 세요하고 같아요. 세요하고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키가 작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작으셔요 이것보다 작으세요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뒤에 세요 이렇게 쓰세요.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바꿔요? 한번 볼게요. 씻다 좋다 있어요. 자,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의시. 그래서 좋다는 어떻게 써요? 좋으시다. 그리고 말할 때는 어떻게 써요? 좋으세요. 이렇게 쓰죠? 좋으세요. 자, 그 다음 가다와 예쁘다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지금 맞아요. 받침이 없어요. 자,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시. 자, 가다 볼게요. 가시다. 그런데 말할 때는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만들다, 멀다. 자, 받침, 리을. 그럼 이건 어떻게? 맞아요. 얘는 지금
일일 받침은 슉슉. 그리고 시. 그럼 이렇게 하겠죠? 만, 드, 시다. 맞아요? 만드시다. 그래서 만드세요. 이렇게 쓰죠. 멀다, 머세요. 이렇게. 자, 어렵다, 쉽다는 뭐가 있어요, 지금? 받침, 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다 항상 우리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더워요, 추워요 할 때. 자, 이때는 시가 되네요. 그래서 어려우시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세요. 말할 때는 어려우세요. 선생님 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기가 어렵다. 기가 어려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듣다, 걷다, 묻다. 자, 여기는 받침 디귿. 디귿 받침 어떻게 될까요? 리을로 변하죠. 그래서 듣다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어떻게? 으시. 들으시다. 그럼 세요를 쓰고 싶어요? 들으 세요. 맞아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연습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했어요, 못했어요를 한번 보기 전에 명사를 볼게요. 자, 명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시네요, 이시. 자, 사장님, 선생님.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자, 받침이 있어요. 그럼 이시. 자,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시다. 선생님이시다. 또 여기에 말할 때 선생님 이세요. 맞아요? 그 다음 의사 어머니 받침이 없어요. 그때는 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요? 받침이 있어요? 으시다. 읽으시다. 그래서 말할 때는 읽으세요. 자, 보다는 받침이 없어요. 보시다. 말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듣다. 우리 이건 아까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들으시다. 들으세요. 이거죠. 들으세요. 어렵다. 어렵다도 했네요. 어려우시다. 그 다음 공부하다. 공부하. 받침이 없으니까 시다. 공부 하세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빨리 바꿀 수 있어요? 자,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30과 공부해요. 1급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은 꼭 확인하고 공부하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부의 의시는 다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맞아요. 다른 단어도 변해요. 우리 그것을 조금 더 공부해요. 네,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머니는 키가 작으세요. 자,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작으세요가 있어요. 선생님 작으세요 있어요. 괜찮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안 돼요. 안 돼. 왜? 여기 는 때문에 안 돼요. 이 는이 이렇게 깨서 는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느니께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자, 사람, 사람 이가 있죠, 이가. 이가는 깨서가 돼요. 뭐 선생님이 학교에 가요. 선생님 깨서 학교에 가세요. 이렇게. 사람 이가가 깨서, 깨서로 바뀌어요. 또 사람 은는, 이 은는은 어떻게? 깨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깨서는. 뭐 선생님은 키가 커요. 선생님께서는 키가 크세요. 이렇게. 또 여러분 한테 주다, 한테서 받다, 뭐 한테 있다 배웠죠? 이 한테에게는 다 깨가 돼요. 깨. 그래서 선생님께 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가 은는 한테를 깨서, 깨서는 깨 외워야 해요. 꼭 외우세요, 여러분. 자, 이거 외우세요. 또 외울 게 있어요. 자, 이 문장 보세요. 맛있게 먹어요. 자, 맛있게 먹어요. 선생님. 먹어요. 이거 안 돼요. 선생님 맛있게 먹어요.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세요. 으세요. 선생님 오늘 으세요 배웠어요. 으세요. 자, 여러분 미안해요. 이 으세요도 안 돼요. 자, 여기도 특별한 단어가 필요해요. 먹다는 드세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먹다가 드시다. 지금 여기에 이 드시다 있어요. 드시다. 드시다.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아파요. 맞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조금씩 공부하면 돼요. 자, 먹다. 먹다. 자, 선생님이 지울까요? 자, 먹다, 드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런 부위 뭐가 있을까요? 자, 아프다, 아프다는 아프시다도 돼요. 하지만 보통 편찮으시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편찮으시다. 또 자다, 자다 했죠? 할아버지가 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다 말이에요. 주무시다. 주무시다. 그리고 먹다 마시다는 드시다. 이건 조금 전에 했어요. 그리고 있다. 있다. 뭐 집에 있어요. 자, 집에 있어요는 집에 계세요. 이렇게 말해요. 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세요? 이러지만 그 집에 계세요. 이렇게 계세요. 그 다음 주다. 주다는 깨드리다. 깨. 깨서 주시다. 깨서 깨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학생이에요. 깨드리다. 또 그 사람이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주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다는 드리다와 주시다로 변해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할머니 밥 드셨어요? 선생님 밥을 드시다. 선생님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밥이에요. 밥. 밥이 어떻게 변했어요? 진지가 됐어요. 진지. 보세요. 밥이 진지로 변했어요. 자, 이렇게 또 명사, 나운이 변해요. 밥, 진지. 자, 또 볼까요? 밥은 어떻게 해요? 진지. 나이,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 나이는 연세. 그 다음, 집. 집이 어디세요? 아니고, 집, 댁. 댁이 어디세요? 이렇게. 말, 선생님이 말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름,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성함, 성함. 또 생일, 생일은
생신. 할머니 생일이 언제예요? 할머니 생신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너무 많아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씩 연습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또 한번 볼게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선생님, 이름 바꿔. 성함. 성함이 뭐예요? 성함이 뭐세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는 할머니, 뭐 할아버지, 또 어른에게 이야기할 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말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몇 살이에요? 이 말. 이 말도 어떻게 말할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 두 문장은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 가지 변한 것을 공부했어요. 자, 선생님이 조금 빨리 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적고 외우세요. 그리고 책에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우리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그럼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부모님, 연세. 그럼 연세 뒤에 연세가 몇 살이에요? 연세가 뭐예요? 아니죠. 어떻게 말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자, 뭐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아요? 또 스물, 서른, 마흔, 쉰. 자, 그럼 아버지는 58이시고 어머니는 55이세요. 맞아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세요. 자, 그 다음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자, 이건 필요 없죠. 하나만. 자,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교수님께서는 재미있다. 어떻게? 재미있다 해서 없고 받침이 있어요. 으시다. 그래서 재미있으시다. 있으시다. 즉 신엔.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아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분이세요.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자, 그 다음 부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두 명 아니에요? 높아요. 그래서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자, 여기 이 분. 자, 이 분은 명이 분 이렇게 돼요. 높여서. 자,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자, 이번 질문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자, 무슨 일을 하세요? 자, 여기에서 아버지는인데 보통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아버지는 회사에 다녀요? 아니고 다니세요.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세요. 회사원이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부산에 누가 살아요? 할머니 살다. 자, 그럼 할머니 뒤에 할머니는 또 할머니가 자,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부산에 살다? 사르세요? 아니죠. 받침리을. 그래서 사세요. 할머니께서 부산에 사세요. 그 다음 집이 어디세요? 제 집은 이문동이에요. 자, 집이 어디세요?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댁. 댁이죠. 댁. 댁이 어디세요? 이렇게.
그 다음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자,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 한테, 한테는 어떻게? 깨죠, 깨. 그래서 할아버지 깨 써요. 할아버지 깨 편지를 써요. 자, 그 다음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할머니 아프다. 여러분, 이 아프다. 맞아요. 편찮으시다. 편찮으세요. 할머니께서 편찮으세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여기는 왜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이 기분은 누구? 나,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할머니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는 할머니 이야기. 그래서 할머니께서 편찮으세요. 자, 여러분, 어려웠어요? 조금 어렵지만 한국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복습하세요. 그럼 우리는 3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3강입니다. 여러분,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자, 3강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1강과 2강을 공부했어요? 복습했어요? 자, 특히 2강은 정말 중요해요. 왜요? 의시. 자, 이 의시가 맞아요. 어른, 또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을 존대하는 표현, 높이는 표현이에요. 높이는 말. 그런데 맞아요. 단어들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외우지 않으면 이 3강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꼭 2강을 복습한 후에 들으세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우리 본문 전에 단어를 한번 봐요. 연세. 연세. 우리 공부했어요. 뭐예요? 나이죠, 나이. 그런데 이 나이는 뭐 우리가 친구에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하지만 연세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께 물어봐요. 그때는 연세 이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되세요? 이건 우리가 2강 뒤에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연습했어요. 그래서 어른에게 또 높은 사람에게 질문할 때 어떻게 되세요? 이 표현을 같이 써요. 자, 우리 언제 썼다고요? 맞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자, 그럼 우리 연세와 어떻게 되세요를 잘 기억하고 이 본문을 한번 들어봐요. 자,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에릭과 지영 씨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영 씨 위에, 위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안에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30과 시험이 끝난 후에 고향에 갈 거예요? 에릭 씨는 시험이 끝난 후에 고향에 갈 거예요? 네. 하지만 고향에 가기 전에 먼저 부산에 놀러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부산은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영 씨는 부산에 가봤어요? 네. 할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셔서 자주 가요.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7이세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시험이 끝나요? 무엇을 해요? 이야기했어요. 자, 에릭 씨는 시험이 끝난 후에 뭘 할 거예요? 맞아요. 고향에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부산 여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영 씨가, 부산을 잘 알아요. 왜요? 누구? 할아버지. 할아버지 댁이 어디? 부산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부산에 계세요. 부산에 살아요. 자, 그럼 우리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봐요. 자, 시작할게요. 에릭 씨는 시험이 끝난 후에 고향에 갈 거예요? 에릭 씨는 시험이 끝난 후에 고향에 갈 거예요? 네. 하지만 고향에 가기 전에 먼저 부산에 놀러 갈 거예요. 네. 하지만 고향에 가기 전에 먼저 부산에 놀러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부산은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 그래요? 부산은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영 씨는 부산에 가 봤어요? 자, 지영 씨는 부산에 가 봤어요? 네, 할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셔서 자주 가요. 시작. 네, 할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셔서 자주 가요.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이거 배웠죠? 시작.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7이세요. 시작. 올해 77이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연습이에요. 자, 먼저 방학을 하다. 그리고 제주도예요. 여러분, 제주도 알아요?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에 제주도 한번 연습했어요. 기억나요? 자, 그럼 우리 방학을 하다 제주도 우리 같이 해봐요. 자, 선생님이 지영이죠. 여러분이 에릭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에릭 씨는 방학을 한 후에 고향에 갈 거예요. 자, 어떻게? 제주도 시작. 네, 하지만 고향에 가기 전에 먼저 제주도에 놀러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제주도는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영 씨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자, 할머니, 이거는 66. 네, 할머니께서 거기에 계셔서 자주 가요. 자, 여러분.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6이세요. 자, 여러분 같이 잘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지영이에요. 선생님이 에릭. 자, 1급이 끝나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강의예요. 알고 있죠? 30과 3강. 자, 1급이 끝나다. 여러분. 자, 그다음 하와이. 하와이 알아요? 바다 가운데 있어요. 태평양 거기 가운데. 선생님도 하와이에 가고 싶어요. 자, 우리 이두 문장을 넣어서 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영, 선생님 에릭. 자, 시작할게요. 시작. 에릭 씨는 1급이 끝난 후에 고향에 갈 거예요? 네, 하지만 고향에 가기 전에 먼저 하와이에 놀러 갈 거예요. 자, 시작. 아, 그래요? 하와이는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영 씨는 하와이에 가봤어요? 자, 큰아버지. 네. 큰아버지가 거기에 계셔서 자주 가요. 자, 큰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9이죠? 올해 59이세요. 자, 여러분도 지금 연습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3강에서 이야기해요. 이것을 친구하고 같이 연습을 꼭 하세요. 많이 하면 좋아요. 열심히 꼭 연습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듣기를 같이 공부해요. 자, 이번에 듣고 말해봅시다. 자, 여기 경찰관과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술을 마셔요? 그럼 술을 잘 마셔요? 자, 오늘 이 할아버지와 경찰관은 자, 무슨 이야기? 술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메모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 또 여러분 책에 쓰세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들어요. 할아버지, 이곳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이고, 술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술 드신 후에 이런 곳에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감기 걸리시기 전에 빨리 일어나세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봉남이에요.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2173-2260이에요. 지금 댁에 전화하면 누가 전화 받을까요? 네? 지금 댁에 누가 계세요? 우리 딸이 있어요. 그럼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은 메모했어요? 자, 어떤 단어를 썼어요? 자, 선생님은 전화번호를 썼지만 자, 보세요. 무슨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요. 아, 할아버지께서 지금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에? 에? 경찰관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많이 드셨어. 또 지금 딸 이야기가 있어요. 아, 할아버지 댁. 할아버지 집에 누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요. 선생님은 전화번호도 적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들어요. 그리고 쓰세요. 자, 여기. 자, 시작할게요. 할아버지, 이곳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이고, 술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술 드신 후에 이런 곳에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감기 걸리시기 전에 빨리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썼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못 썼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뭐예요, 여기는? 술 드신 후에 술을 마시다. 그런데 누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술 드시다 된 거예요. 드시다. 그래서 술 드신 후에. 자, 1강에서 배웠어요. 은후. 그리고 2강에서 배웠어요. 드시다. 같이 썼어요. 술 드신 후에. 자, 그 다음 여기는 감기 걸리시기 전에 여기에 존댓표현 시 그리고 기 전에를 같이 썼어요. 자, 감기 걸리시기 전에. 자, 지금 이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곳이 좋아요, 나빠요? 맞아요, 나빠요. 아마 길? 길 위? 맞아요. 아마 안. 건물 안은 아니에요. 술집은 아니에요. 지금 경찰관이 걱정을 해요. 자, 그럼 계속 우리 쓸게요. 네? 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 그렇죠? 뭐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그 다음. 김봉남이에요. 자, 이번에는 집 전화.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자, 이번에도 어떻게 되세요? 자, 어떻게 되세요? 왜 이렇게 썼어요? 할아버지예요. 높은 사람, 어른.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 2173-2260이에요. 자, 여기 지금 댁에 전화하면 누가 전화 받을까요? 자, 지금 댁, 댁이 뭐예요, 여러분? 집, 집이죠. 그 다음 네? 자, 다시 지금 댁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 계세요? 계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 딸, 딸 계세요? 왜 계세요 말했어요? 여러분, 이 계세요? 지금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경찰은 집에 딸이 있어요, 할머니가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존댓 표현을 썼죠. 계세요. 자, 그럼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자, 여기까지. 잘 썼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경찰. 자, 이 경찰이 중요한 문형을 다 썼어요. 왜? 이 30과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의시, 그러니까 존댓 표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경찰,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시작. 할아버지, 이곳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이고, 술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술 드신 후에 이런 곳에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감기 걸리시기 전에 빨리 일어나세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복남이에요.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2173-2260이에요. 지금 댁에 전화하면 누가 전화 받을까요? 네. 지금 댁에 누가 계세요? 우리 딸이 있어요. 그럼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자, 잘했어요, 여러분. 선생님 배우 같았어요? 여러분은 경찰관 같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연습할 때 우리 진짜 경찰관이 됐어요.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를 같이 봐요. 자,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댁에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있어요. 또 할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할아버지는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에 경찰관이 와요? 아니에요. 지금 어디예요? 집 밖이에요. 그렇죠?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X. 할아버지는 집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할아버지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X. 답은 2번이네요. 여러분도 잘 선택했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자, 30과 1강에서는 AV 기 전에 또 AV 은 후에, 2강에서 V 의 시, 그리고 3강에서 본문과 듣기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30과까지 공부했어요. 자, 1급이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